안녕하세요. 주간의 드림 씨 광입니다. 주간의 드림 씨 은영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네. 오늘도 자 신년 맞이 2023년 주목할 만한 신입돌 특집을 준비했죠. 맞습니다. 지난주는 신인 걸그룹을 소개해드렸다면 네. 이번주는 신인 보이그룹 두 팀을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죠? 기대됩니다. 네. 자 처음 만나 더욱 두근두근한 뉴 페이스들 먼저 네. 킹덤 그리고 미래소년 어서오세요. 들어왔어요. 그렇죠. 정말 귀여운 그 새끼 강아지들이 깜짝 뛰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귀엽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네. 저는 순간 좀비 때. 순간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혈기 왕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 팀씩 인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킹덤부터 인사할까요? 네, 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위기.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미래소년도 인사해볼까요? 네, 네 미래소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저, 퓨처!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뉴페이스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긴 했지만 네. 재작년에 주간아 강철 예능부대에서 예? 우리 또 미래소년 세 분은 저희가 만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누구누구죠? 누구입니다. 네, 우리 리아 씨, 동표 씨, 준혁 씨. 예. 네, 확실히 약간 예. 좀 적응이 된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이네요, 확실히 세 분이. 뭔가 좀 익숙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나와서 했던 말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게 네. 다음에 올 때는 완전체로 나오고 싶다고. 예. 드디어 또 꿈을 이뤘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네. 또 우리 킹덤 멤버분들은 네. 모두가 찐으로 우리 또 주간에 처음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사실 저번에 광희 선배님을 한번 뵀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한번 주간 아이돌 꼭 불러달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궁금하게요 다들. 오늘 이렇게 두 팀의 열정과 네. 파워가 기대되는데 네? 이 열정을 끝까지 가져가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광희 씨. 자, 그렇습니다. 오늘 특집 이름이 뭔가요? 뭐죠? 주목할 만한 신입돌! 그렇죠. 아~ 자, 이분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다양한 능력과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각 챕터별로 네. 점수가 걸려 있고요. 모든 대결이 끝난 후에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에게 저희가 스페셜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대단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 자, 예열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오, 예열! 네. 자, 뭔가 기선 제압 같은 거 뭐 없을까요?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기선! 기선 제압에는 또 댄스만 한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 또 미래소년의 시영씨가. 이제 21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커버 무대가 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박지윤 선배님 성인식을 멤버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요거를 그러면 혼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끈따끈한 성인이 된 막내와 따끈따끈! 야 갓 성인 우리 유빈 씨! 성인! 네. 막내죠 막내죠! 막내들의 성인식이다! 자 준비됐죠? 네. 자, 음악 주세요! 언제 이렇게 다 커가지고 시영이가 저렇게 다 커가지고 이렇게 막 몸 훑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워온 거야? 아무튼 시영, 유빈 너무너무 네네네. 잘 봤습니다. 예. 아니 자 우리 시영, 시영, 유빈 합동 성인신 분들 잘 봤고 네. 그럼 이제 또 킹덤 차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네.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마침 이 킹덤에 안무를 빠르게 배우는 댄스 카피 머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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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아까 바로 스캔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죠? 누구예요? 루입니다. 룬 씨가 렛츠고 렛츠고
아니 근데 진짜? 일단 루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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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루이 고! 야 자한 씨까지 갑자기 바로 투입돼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루이 씨의 능력 검증 성공입니다. 예! 어, 너무 잘하네요 다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저희가 참 여러 아이돌들의 그 저희를 향한 애정을 네. 어, 느껴왔지만 네? 독특한 분이 계세요. 네? 동표 씨가 중간에서 세뱃돈을 받고 싶다고 우리 동표 씨가 기선을 제압할 만한 어떤 또 우리 동표 씨의 능력. 그런 걸 한번 검증을 한 뒤에 네. 우리가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죠. 뭐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냥 보시고 싶은 것도 다 가능하고 네네네네. 진짜로? 아까 뭐 섹시 댄스도 가능하고 예.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음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음악 좀 하고 싶어요? 최대한 끈적한 거. 아니 약간 둘리 같은 거 틀어줘요. 둘리 둘리 아니 어떤 노래도 섹시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섹시하게. 아 그럼요. 네. 그렇잖아. 준비됐죠? 자 갑니다. 자 와! 음악! 주세요. 갑니다! 이 노래는 돌리 노래 아닌가요? 망치지 마, 너! 아, 너무 잘하다, 나 근데? 네. 오케이. 큰일 났다, 어떡해. 칠 때 얘기하면은, 바로 쏴드릴게요. 야! 네. 자, 이제 저희는 보고 계시는 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얼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3 주목할 만한 신입돌 특집 2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2023년이 더욱 기대되는 네. 신입돌 특집! 본격적으로 두 팀의 능력 평가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탄색전 겸 네. 몸풀기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챕터 1 예능 능력 평가 시간인데요. 주거나 신입돌이라면 필수인 예능력. 자, 하지만 그냥 웃기기만 하면 재미없죠. 네네. 예.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입돌들의 승부욕, 네. 힘, 네. 체력, 네. 유연성, 네. 그리고 몸개그 능력까지 잠깐만, 저희가 국가대표 네. 뭐야? 아니냐고. 이 정도는 해야 예. 이 이제 아이돌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배님? 예.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슈퍼주니어 은혁이 형. 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 이 모든 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네. 밀당의 고수 1단 땡이야. 네, 일단 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팀의 1라운드 출전 선수는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미래소년 시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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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고! 킹덤의 무진씨가 네. 나왔습니다. 베레모드다. 어 그러네. 귀염댕이들이네. 야 베레모 대 베레모. 예예. 자 각오 한 번씩 들어볼게요. 어 일단 제가 멤버 대표로 1반따로 나오게 됐는데 네.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무진 씨도 성인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자,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기자. 자, 준비! 가보겠습니다! 시! 시영아! 무지영아! 무지영아! 시영 씨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당겨야지! 당겨야지! 뭐 하는 거야? 당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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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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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당겨야지. 야. 당기라고 당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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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가봐. 팔 가봐. 이게. 제가. 잠깐만. 지영이가 아직 어른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강아지 예뻐해 주듯이 이렇게. 그러게 그러게. 줄을 쓰다듬어 주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 아니 근데 저희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 버리는 카드였거든요. 아, 버리는 카드. 저희는 비밀 병기였는데요. 어떡하죠? 네. 네. 첫 번째 라운드 킹덤이 이겼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전 선수. 자, 누군가요? 자. 저요. 리앤. 오. 자, 이안이 내 루이입니다. 시영이가 하는 거 봤죠? 자, 앉아주시고요. 그렇게 안 위치로. 자, 선수들 위치로. 제가 유연하니까. 아, 저도 예. 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안 유연한데. 좀 많이 둔탁했던 것 같은데. 네, 자, 가운데로 다리 해주세요. 가운데로 좀만 이쪽으로 올게요. 어? 자, 2라운드 갑니다. 자, 2라운드. 네. 자, 준비! 시작! 당겨! 짝! 당겨! 당겨! 다리! 짝! 당겨! 당겨! 다리! 다리! 당겨! 당겨! 다리!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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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이가 해봤어 어땠어요? 그 저는 약간 그래도 제가 더 나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양볼. 아 나이가 좀 많아. 아 형으로서 양보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네. 눈에 눈물 고인 것 같은데 지금. 아 좀 건조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킹덤이 네. 2라운드까지 다 가져가면서 지금 예? 현재 100대 0입니다. 야. 자, 미래소년 형 화이팅 해주시고요. 이제 네네. 마지막 한 명만 남았는데 네. 자, 진짜 잘할 수 있는 친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야, 도현이 형밖에 안 보인다. 자, 보여주자, 보여주자. 도현 씨.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아서 씨가 나왔습니다. 도현 PT 했잖아, PT. 네. 화이팅. 몸이 살짝 풀린 상태에서 시작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죠? 자, 도현 한마디 하세요. 이제 본인이 이겨야 처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네, 어떤 방법으로? 네.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저희 스페셜 카드거든요. 아, 전 뭐 기본만 하겠습니다. 부담이 없지. 예. 자, 준비. 시작! 시작! 그러면 안 되죠. 아 나 너무 줄 가져가지 마. 줄 가져가지 마. 여기서 놀래가지고. 아서 형 살짝 설렌 거 같은데. 제가 눈빛 봤는데 설레. 아 너무 오면서 싫네. 진짜 그대로 안길 뻔했어요. 자 이렇게 예능 능력 평가를 마쳤습니다. 자 킹덤이 총 100점 그리고 미래소년이 총 50점으로 현재 킹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모두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 주목할 만한 신입돌 특집 네. 챕터 2는 예. 표현 능력 평가인데요. 자 각 팀의 상상력과 연기력은 물론 센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간화 상상 한카. 네. 자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인생 사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컨셉 포토를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자 진행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능력 평가에 걸린 점수는 바로 맞죠 150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역전 가능하겠는데요? 가능합니다. 자, 미래선 형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네. 화이팅. 아, 잠깐만요. 근데 사실 네. 이 뽀샵 하면은 네.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저는 네. 이 뽀샵이 없었으면은 오디션에 합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뽀샵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봐. 그럼 나 가서 못하지. 이거 활동 가능했겠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보정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럼 두 팀의 표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컨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킹덤의 컨셉은 꽃구경 온 로맨틱 좀비. 킹덤이라서 좀비인 건가? 자, 그리고 미래소년의 컨셉은 네? 미래소년의 50년 후 미래노년의 엔딩 포즈를 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자, 이제 나와서 촬영할 텐데요. 킹덤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세 명. 자, 누가 사진을 찍어줄 건가요? 네, 막내지, 막내지가 가 막내지 가자. 막내지 가자. 잘생겼다. 자, 우리 세 분이서 어떤 상황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요? 네네. 우리 둘이서 연인이에요. 아, 네. 연인. 꽃구경을 같이 하는데 네. 좀비가 나타나서 네. 저희를 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비가 돼버리는. 좀비가 다 돼버리는. 슬퍼. 자, 감독님. 자, 레디. 자, 준비됐다 갑니다. 자, 조용. 어디 누가 시끄러워? 내가. 내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 그쵸 그쵸. 아, 네, 조용. 컸네 오늘. 자, 갑니다. 레디. 예. 액션. 어머나, 너무 예쁘다. 그러게. 어, 벚꽃 날리는 거 봐. 야, 역시 벚꽃에서는. 하나, 고백한다! 하나, 어, 고백하나 봐. 웬일이야! 좀비야! 어, 좀비야! 어, 좀비야, 선생님! 안 돼! 조심해! 조심해! 좋습니다. 조심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심해! 아, 지금! 아, 오케이! 아, 됐어요. 안 돼! 지금 코니가 물린 것 같아요. 네. 자, 요 장면. 예. 요 장면을 저희가 네. 그럴듯하게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래소년 한번 가볼게요. 자, 네. 일단 세 명 한번 네. 어떤 분이 나올지. 네. 어? 어허, 좋죠. 네. 자, 어떤 스토리죠? 5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때쯤? 네. 50년이 흘렀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네. 화성에 간 거예요. 어, 미래소년 모여서? 네,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 우리 이제 콘서트를 열자. 네. 화성 콘서트? 네. 아~ 네. 자, 배우들 준비됐죠?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레디! 액션! 아이고, 그래. 아직도 안 웃으면 어떡해. 아이고. 어머, 다 늙어가지고. 오, 역시 또 늙어. 야, 연기 잘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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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땠어? 남편은 또 신이라서 뭐. 신기 인생의 낙이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자, 리안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살아야지, 살아야지. 죽어도 무대에서 죽는 거야, 우리는. 형님 첫 번째 곡이 킬러예요, 킬러. 네. 아유, 곧 가시겠어. 어르신 일어나셔야 돼. 어르신. 자, 아름다운 천이 보였어 방금. 그냥 행복하게 하는 거야. 엔딩 요정. 그냥 행복하게. 사진 찍습니다. 네, 지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끝. 고생하시네. 네? 리안 씨는 엔딩 요정하고 진짜 엔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네, 멋졌습니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사진을 또 예쁘게 네. 보정해줄 우리 뽀샵맨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뽀샵맨으로 네?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뽀샵하면 유명한 회사죠.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몸담으신 뽀샵의 전문가. 보정! 예!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분을 잘 활용해서 보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네. 자, 이제 팀별로 이제 원하는 기능을 네. 직접 주문을 해서 네. 보정 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리 킹덤 여러분부터 요청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좀비는 확실히 좀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비 확실하게 좀비처럼.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진 씨 얼굴 아니라고 지금. 그럼요. 너무 신나요, 저는. 얼굴 보정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 네. 오, 뭐야? 오, 뭐야? 방금 내가 뭐가 바뀌었는데. 오, 그냥 바로 뚝딱뚝딱 된다. 대신 로맨틱 좀비니까 예. 조금 로맨티스트답게 네.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웃고 있는 좀비. 네. 근데 그게 더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약간 설레죠?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입꼬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것보다는 약간 발그레한. 어머, 와, 좀. 그리고 또
유성상 있나요? 이 컨셉이 확실히 살아나게 꽃구경 확실히 꽃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재밌었는데요? 야, 나도 해보고 싶다. 야, 반전 매력이다. 그쵸?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어떻게 우리 킹덤 여러분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네, 와, 너무 만족하는구나. 너무 딱 꽃구경이 간 좀비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제 미래소년. 네. 이제 요청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멤버들 팔자주름 좀 과하게 해가지고. 볼살이 좀 많이 터지게. 많이 늙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제일 많이 늙어야 되는 게 일단 여기. 네, 여기. 지금 가운데에 있는 분. 네. 어머! 클릭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머리부터 좀 변한 것 같아, 리안이 씨의. 네. 하얘졌어요. 하얘졌어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피부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피부가 좋네. 아, 저 약간 우주 별빛들 가득한 네. 배경. 너무 예쁘다. 네. 네. 아, 그래서 아직까지. 어, 형도 같이 갔나 봐, 근데 보니까. 아, 저는, 형도 같이 가나 봐? 저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이라면 제가 늘 항상 함께 해요. 하지만 사라지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미래소년도 좀 마음에 드세요? 딱 저희의 미래를 딱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양 팀의 사진 보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덤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야, 진짜 뭔가 특수 문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미래소년 비포 애프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오~ 실제로 화성에 있는 듯한. 예. 네. 자, 두 번째 평가였던 주가나 상상한 컷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우리 뽀샵맨과 함께 네? 아, 채점한 결과 예! 승리팀은 바로 누군가요? 미래소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리안이 역할이 컸죠. 예! 리안 씨의 그 연기력이 참 돋보였던. 진짜로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 뽀샵 작품과 굉장히 또 매치가 잘 돼서 실제로 뭔가 화성에 간 듯한 그런. 어,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리안 님이 그렇죠. 진짜 중력 연기도 보여주시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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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우리 미래소년 팀에게 1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점수 어떻게 되죠? 자, 킹덤이 100점이고요. 미래소년이 200점입니다. 예! 역전됐어요. 예! 자, 주간화에서 멋진 인생 사진 촬영까지 마쳤고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자, 몸도 풀고 표현 능력도 확인해 봤으니 이제 본업 능력을 저희가 체크해 봐야겠죠? 네. 능력 평가 챕터 3는요. 각 팀의 퍼포먼스와 무대 능력을 볼 수 있는 위클리 플레이스! 자, 킹덤과 미래소년 두 팀 다 완벽 칼군무를 자랑하는 팀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팀이 선정한 곡으로 단체 커버 무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두 팀의 커버 무대를 보고 난 후에 저희 MC들이 상의를 해서 네. 승리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능력 평가에 걸린 점수는요. 바로 200점입니다. 예! 자, 그럼 일단 각 팀이 준비해온 무대 어떤 무대인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저희는 네, Stray Kids 선배님의 Case 143를 준비해봤습니다.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43, I love you. 뭔가 사랑 노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다 왕 네. 그런 컨셉을 해서 네. 저희가 좀 이런 데서 또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사랑 노래. 자, 미래소년은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NCT 127 선배님의 체리밤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좀 더 칼군무를 보여드리고 약간 미래소년 색깔로 풀어나가보고 싶은 곡이어서 골라봤습니다. 아, 이게 또 우리 팬들의 심장을 터뜨릴 네? 대형 사건이 될 것 같으니 저희가 정말 두 눈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대 커버 능력 평가에서 점수를 획득할 팀은 누구일지. 자, 지금부터 특별한 두 무대가 재생됩니다. 사건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당 빠져 자꾸 날 자극하는 넌 출처가 없는 문제야 풀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your boyfriend 너를 대하는 태도 거짓 다 없어 no cap 왜 얘기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어 my case 완벽하면 변한 멜로디 부족해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린 이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J 신속하게 내게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One, four, three, I love you. B, C, D, E, F, G, I wanna send my code to you. Eight letters is all it takes and I'm gonna let you know. Oh, 나 말고 높이상 도체 break it.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코디. 욕심이 내도 되고 싶어 소매인 마음은 점점 더 upbreakers. You got me losing patience. 각 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라는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위로. I'm looking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day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One, four, three, I love you.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I'm gonna let you know that I'm just gonna go and hold you so never. Yeah. 정말 눈이 부십니다. 그러게 눈이. 말이에요. 아,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까지의 현재 스코어는 자 킹덤이 100점, 미래소년이 200점입니다. 네. 자 과연 자 승리팀은 바로 바로 누구? 미래소년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더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네? 중간에 그 발소리 맞추는데 너무 짧아요. 공감하게. 예.
예전에 철군무를 막 연습할 때는 예? 발소리나 뭐 박수 소리 같은 거에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예. 예. 어 그게 딱딱 맞는데 어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미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평가만이 남았죠. 네. 자, 두 팀. 아직 지친 거 아니죠? 아, 5점을, 5점입니다. 괜찮죠? 5점입니다. 평가가 있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예요? 네. 자, 이번에는 남아있는 힘을 모두 올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왜냐?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400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400점이에요. 여기서 이기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능력은 네. 400점이 걸려있는 만큼 네. 바로 가장 중요한 팀워크입니다. 어, 팀워크. 네, 팀워크 능력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네. 한 몸 한 뜻으로 팀워크를 보여줘야 하는 챕터 4! 이심동체 한 몸 태그! 자, 하나, 오. 와! 와! 예, 예, 예! 자, 이렇게 커플 티셔츠를 착용했는데요. 네. 다들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되게 불편해요. 네? 네? 불편해요. 되게 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리더님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리더님 좀 불편해요? 살짝 불편함. 많이 불편한 많이 불편한 많이 불편한 이것도 같이 잡아야 돼요. 네, 자,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속킥을 잘했어요. 어, 야 그래도 어, 어, 야 그래도 어, 손깍지가 되네. 예?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세요. 그럼요. 예? 자, 코트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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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한문 배구 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소년의 서브로 시작할게요. 자, 게임 스타트! 하나, 둘, 셋! 스타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쳐야지! 쳐야지! 서브 미스였죠? 서브 미스! 아, 서브 미스. 어. 자, 서브 미스로 자, 킹덤 1점! 예! 자, 얘들아 이제 정신 차리면서 합시다. 집중. 정신 차려야지. 자, 서브가 어려워. 자, 갑니다. 게임 스타트! 와! 오! 나이스! 와! 오! 야! 이거 바퀴 좀 애매했어. 왜 바퀴 좀 애매했어. 어, 정신 차려. 어, 지금 킹덤의 서브가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서브로만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점만 주세요, 1점만. 자, 갑니다. 게임 스타트! 어, 잘 넘겼고요. 어, 한 받았고! 하나! 넘겼고요. 어, 한 받았고! 하나! 하나!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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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현재 3대 0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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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겼어요. 또 나이에 걸립니다. 넥지에 걸리세요. 제발. 바로 킹덤 바로 해보려고 5대 0. 살았어. 잠깐만. 이렇게 이거 미래소년 지금 너무 못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
긴장해야 돼. 자, 미래소년 자 따라갑니다. 야. 자 따라가네요. 자 금방 따라가고 있어요. 예. 자 준비. 유빈. 어 잡았어. 아. 자 이게 점수 실점이에요. 예. 어 잡았어. 아. 실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나를 올렸어를 줬어야 되는데. 자 준비. 파이팅. 스타트. 유빈이 너무 달라요. 요. 자 어 종기야. 자 와. 아! 종기야. 자 와. 아! 서브는 이렇게 받아야 돼.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받아야 돼. 기세가 올랐네요. 기세가. 화이팅! 자 현재 6대 4고요. 네. 자 지금 미래소년 바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또 드라마 만듭니다. 자 게임. 아 쉬워. 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6대 4라고. 미안해요 진짜. 6대 4라고. 우리 이기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알겠죠. 네 전반까지는 이제 우리 킹덤 1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멤버 교체가 있습니다. 자 준비. 왼손 서브. 우와. 왼손 서브. 우와. 우와. 아. 계획적이었어? 야 진짜 빈 곳으로 제대로 서브를 넣었어. 자 전반전.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반전은 8대 4로 예. 킹덤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선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소년. 네. 지금 4점 차로 지고 있는데 네. 역전을 자신 있나요? 아 물론이죠. 저희가 드라마 만드는 거 좋아해요. 드라마 만드는 거 좋아해요. 뭘 또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다 짜여진 각본이죠. 아, 그래요. 그 드라마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 와. 와. 매워. 왜 이렇게 매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킹덤에 네? 먼저 서브로 자,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반이 하고 갑시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준비. 오케이. 야 화이팅. 그렇지. 우와. 그렇지. 우와. 아! 그렇지. 우와. 아! 아! 서브 미스로 네. 미래소년에게. 자 현재 8대 5. 자 미래소년의 서브 갑니다. 자 준비. 어 머리 좋다. 첫 서브. 야 잘못했어. 자 바꿔. 바꿔. 와 잘한다. 야 잘못했어. 자 바꿔. 바꿔. 와 잘한다. 예. 역시 카일 씨가 역시 한번 지금 경력이 있어가지고 카일 잘하네요. 자 미래소년 예. 점수 따라갑니다. 8대 6. 어 재밌어져요 점점. 자, 물 갑니다. 들어왔을 때 노져야 돼. 진짜 기세를 몰아야 된다고. 자 갑니다. 미래소년의 서브. 자 게임 스타트. 그렇지. 어 잘 넘겼어요. 그렇지. 어 잘 넘겼어요. 잘 넘겼어요. 와 잘 넘겼습니다. 와 잘 넘겼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대 6입니다. 어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자 단 넘어갑니다. 자 단 씨의 서브로 갈게요. 자 준비. 경력직 보여주자. 어 서브 안 넘어. 어 서브 안 넘어. 그러니까 물이 덜 들어왔어. 뭐가 안 저어지더라고. 좀 말랐더라고요. 힘들어야 돼. 자 킹덤의 서브 갑니다. 자 게임 오케이 톡 나이스 톡 나이스 잘했어. 안 받았어도 아웃이었는데. 잠깐만요 미래소년 벌써 이제 못겨. 왜 못겨 거예요? 왜 못겨 거예요? 거예요? 우리 기도하려고. 하나 둘 셋 기도. 하나 둘 셋 기도.
저 못하겠어요. 뭐야? 이게 너무 빠져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미래선은 위기입니다. 자, 역전 드라마 만들기 바라면서. 자, 준비. 스타트. 장윤호. 앞으로 쳤는데 뒤로 간다는 그 유명한 아 왜? 아니 앞으로 쳤는데 뒤로 간다는 그 유명한 아 왜? 뒤로 간다는 그 유명한 아 왜? 아니 어떻게 해? 와 아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우리 분위기야. 딱딱 따다. 자 준비. 아까 잘했죠. 아까 잘했죠.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까 잘했죠. 좋아요. 살렸다. 나이스. 우리 찾았다 이러시잖아. 야, 마이크 나이스 올리고. 이러시잖아. 마이크 나이스 올리고. 자 미래소년 점수. 자 토스를 남았대. 잠깐만. 자 서브 교체. 자 지금 거의 또 따라 잡았어요. 자 준비. 탁구 스타트. 남았대. 하나 둘 셋. 왼손 서브. 자 과연 나이스! 잠깐만 지금 분위기가 아 넘어왔어 미래소년 팀 찾았어 물 찾았어 찾았어 이게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헤일이 왔어요 헤일이 가자 냈어 넘어갔어 킹덤의 점수입니다 제발 나이스 자, 킹덤은 이제 1점 남았고요. 미래소년 여기서 방어 성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레디! 못 보겠어. 스타트! 아이고! 야! 나이스, 나이스! 떨렸다. 네. 드디어 모든 챕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습니다. 네. 자, 능력 평가는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이제 결과만 남았는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치열했던 2023 주목할 만한 신입돌 특집 2탄. 네. 자, 최종 우승팀은 총 500점 대 400점으로 바로 킹덤입니다. 야호! 자, 우승한
팀장에게 이 든든히 기력 보충하시라고 올 한 해도 으쌰으쌰 하시라고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그리고 우승팀의 특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잠시 후 주간화 방송이 끝나고 나면 네? 킹덤의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뮤직비디오도 있었어요? 와 진짜 잘했다 배구. 첫 예능 출연에 이렇게 다방면의 능력까지 제대로 인증했는데요. 자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들과 또 미래소년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킹덤과 또 미래소년분들 정말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2023년 새해에 또 이런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저희 팬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기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래소년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 미래소년을 주간 아이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멋지신 선배님들과 함께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걸 아유. 증명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2023년 개묘년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신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두 팀 다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소년들이 미래의 글로벌 왕좌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네. 저희 주간화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킹덤 미래소년이었습니다.